색깔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지금 빨간색 빛은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빛이에요. 됐죠? 진행 방향이 이쪽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대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많아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주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이에요. 이게 우주가야, 나머지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적색편이가 이건 빨간색 파장인데 빨간색 파장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빨간색 파장은 우리가 볼 때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파장이야.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거리에 따라서 이거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가죠? 그치, 저걸 보고. 자, 그리고 세파이드는 그럼 뭐냐? 세파이드.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 강민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은하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은하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1번 은하계가 있고, 2번 은하계가 있고, 뭐 3번은 여기쯤 있나? 3번 있고, 4번은 여기 있고, 5번은 뭐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막 겹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계가 딱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찰자가 우주를 관찰하는데 은하수 같은 게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가 막 겹쳐져 있는 거야. 이해갔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우리에게 가까운 은하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겹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성이 뭐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태양부터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행성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하계도 이렇게 이제 겹쳐져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이제 빛의 밝기를 이용해서 은하수의 상대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1번 은하계는 어느 정도 있고 3번 은하계는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순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 거리를 알아서 적색 편위를 찍었더니 멀리 떨어질수록 적색 편위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1번보다는 5번이 적색 편위가 굉장히 많아.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당연히 속으로 쓸데없는 걸 말하겠고. 그치?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내용일치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다음에 3번째 문단 가죠. 일단 과학자들이 대절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확장한다는 것을. 그러자 즉각적으로 뭘 깨달았냐면 그것은 과거에는 블랭크였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요. 우주가 확장을 다 하고 있다면 이걸 지금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과거에는 확장의 반대말 축소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일단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들어와. 전체 우주는 어디야? 까먹었다가. 전체 우주는 블랭크의 포인트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블랭크의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점점 줄어들면, 그쵸? 나중에는 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광활하죠? 그쵸? 우주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과거로 계속 되돌아가 보면 점 하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그 점 하나로 가능한 것은 뭐예요? 선택지 몇 번이 가능한 거야? 점. A번하고 B번 가능하죠? 그래서 A번에
스타팅 포인트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D번의 싱글 포인트도 한 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포인트가 시작이에요. 우주의 뭐처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란 말이 지금 나왔을 때 우주가 확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허블이죠. 그렇죠? 우주가 확장하는 건 잘하고 왔어 이거? 뭐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까지 갔냐 하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주가 확장한다면 과거는 얘가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빅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블이 빅뱅 이론을 만든 게 맞아 틀려? 틀렸죠. 다른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3번 문제 10번 다시 보세요. 빅뱅 이론이 완성을 제공한 게 아니라 출발점을 제공한 거야. 그저 단서, 풀루를 제공한 거야. 완성은 그 이후 이제 후배 과학자들이 완성하게 된 거고, 그래서 허블이라는 게 망원경을, 자, 요약을 하면 이래. 허블이라는 게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봤더니 적색 평미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쭉 우주에서, 지구에서 보니까 빨간색 파장은 우리에서 멀어지는 파장이고, 파란색 파장은 우리에게서 가까워지는 파장인데, 이 적색 평이가 우리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아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 팽창 이론을 펼치는 거고, 이 팽창 이론 때문에 그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면 과거로 계속 가면 우주는 결국은 점이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과학자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 이해가죠?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 가까이 있을수록 빛이 밝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파이드를 이용해서 은하계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빛의 밝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상대 거리를, 세파이드를 이용해서 상대 거리를 찾아내고.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예요. 확장하는 우주는,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확장하는 우주는 유한일까, 무한일까? 상식적으로. 확장하는 이론은. 무한일 것 같죠? 그쵸? 확장하는 우주니까. 무한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확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축소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쵸? 시작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계속 확장한다면 결국은 시작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작이 있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끝도 있어.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야 무한했으면 좋겠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는 게 이제 확장 중이라면 인피니트,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로 인피니트가 아니라 파이니트예요. 발음이 틀려. 인이 붙으면 무한 안에서 인피니트고 얘는 파이니트야. 파이니트 형광펜치 해보세요. 이거 논리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도 잘 나옵니다. 문장 넣기도. 자, 우주 팽창 이론이에요. 우주 확장 이론. 그러면 우주가 무한해, 유한해? 무조건 유한해요.
왜 그런지는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계속 확장한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있을 거고,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은 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절대로 인피니트 쓰면 안 돼. 이거 그냥 알아야 돼요. 구구단처럼. 자, 시간과 공간에서 유한해요. 됐죠? 그러니까 저자가 언젠가는 이 우주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쓴 겁니다. 자, 그 이유, 무슨 이유? 우주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자, 우리가 4번 문제 둠, 타겟팅한 단어죠. 컬랩스. 그러면 대절이니까, 대절이야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주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확장 중이었어요. 어디로부터? 그것의 창조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해서, 그치? 계속해서 확장 중이었다는 얘기야. 창조의 순간부터. 한 번 더 축소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 확장 중이었기 때문에 둠,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번 문제 정답은 10번이죠. 그러니까 확장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선택지를 보면 스웰링이란 단어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4~5개월 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때는 accelerate 뭐 그래도 이제 스웰링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전부 다 이제 가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할 거야. 그때는 배경지식으로 풀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주는 컨스턴트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 안에 있어요. 그 변화는 계속 확장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쵸?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라는 건. 자, 확장하는 우주, 즉 현대 물리학에 기반을 둔 이러한 확장하는 우주는 대절이라는 질문을 잠재워 버렸어요. 형광펜치랍니다. Laid to rest. 그래서 to rest 명사해서 명사를 잠재우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를 잠재우다. 뭐 명사를 쉬게 하는 쪽으로 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쉬게 하는 거니까 잠재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절이라는 질문을 잠재웠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질문을 잠재웠다라는 얘기는 그 질문을 해결했다라는 얘기야. 우주 천문학자들이 옛날부터 20세기까지 계속 괴롭혔던 질문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 다시 1번 단으로 넘어가서 사이즈 그리고 에이즈 이 두 가지는 해결해 버린 거야. 우주 확장 이론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정답은 당연히 B번. 됐죠? 계속해서 우주 확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B번이고요. 2번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B번이고 3번은 C번이고. 그렇죠? 자, 다음은 4번. 4번은 몇 번? C번인데 우주는 스웰링하고 있어요. What it's old. 자기 스스로죠. What it's old. 그것의 inception. 무슨 뜻이에요? 시작이죠. 시작. 본문의 크리에이션을 받은 거야. inception이. 그러니까 결국 독해의 끝판왕이 되려면 단어의 끝판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꼭 명심을 해. 내가 독해의 끝판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단어의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못 풀면 안 된다.